깨야 돼. 한 마리 말고. 미친 물량. 뒤로 가게 한 뒤로 가게 안 되지 이거. 한 가지 깰 수 있는 방법은 있네. 게이지를 다 채우고 여기서 PK를 오지게 떠가지고 아이템을 다 먹어서 그걸 선약으로 다 돌린 다음에 그 템발로 깨는 수밖에 없어. 그럼 깰 수 있다. 나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깰래. 안 그러면 절대 어려워요. 맵도 너무 좁고 무엇보다 이게 뭐 내가 뭐 2회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안 좋아요. 방패 뭐 이런 게 없잖아 그 시스템이. 뭐 방패 없어도 가드는 되지만 좀만 더, 한 번만 더. 오, 저거 맞았어. 어쩔 뻔했어. 어, 뭐 아직 게이지 다 못 채웠네요. 선약 주시면 안 됩니까? 선약 좀 주세요! 야, 이거 한번 해볼만해. 그렇지. 와, 깼다. 와, 이거 그냥 깨버렸네. 어, 나 이거 이 정도 채로 못 깼지 않았어. 와, 어, 깼네, 깼어, 진짜. 아, 깼네. 와. 깼습니다, 여러분들. 후후! 갑시다! 아! 나가고 싶다, 진짜. 아, 수고하셨습니다. 시든 억새풀과 요괴, 억새풀 평원에 자리 잡은 요괴들을 퇴치한 윌리엄은 숙적을 쫓아 여행을 계속한다. 보수에다가 망치를 줬구나. 망치를 그냥 대가리를 그냥 망치 누가 쓴다고. 아주 이뻐. 이라싸이. 망치 170짜리. 와, 이거 창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걔 창 완전히 오지는 거 나왔겠는데 이거. 내가 아 여기서 팔면은 그게 아니야. 소울이 되는 게 아니네. 그냥 강화하는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담금질 쓰는 이 예를 들면
이걸 한다 그러면. 그러네. 야 이건 더 이상 여기서 할 필요 없어. 담금질 안 그래도 지금 돈이 2만 얼마나 있는데 이거 아까 내가 다 팔았단 말이야 싹. 얘한테 팔면 안 돼. 됐어. 뭐 지금 뭐 필요 없다 이거. 맡아 둬서. 수행장은 뭐 필요도 없지. 행방불명된 부젠의 젊은 영주 구로다. 나가마사를 찾아 윌리엄은 나카스의 산간지대에 있는 동굴로 향한다. 이게 마지막 보스인 것 같아요. 잠깐 미션 레벨. 와 이거보다 더 어렵네. 서브보다 이게 한 칸이었다고? 뭐야 그러면 한 배 어렵고 두 배 어렵고 이제 세 배 어려워지는 거야 게임이? 지역을 나눠둔 이유가 나오는 애들 수준이 다른가 봐. 케이초 5년 부젠국 나카스. 능력에서 이제 무력은 됐기 때문에 강인함을 다시 투자하겠습니다. 자 복납에서 좀 처리 좀 하죠. 이거는 장비 팔어. 안 쓰지만 그래도 왠지 갖고 싶어. 그렇지. 26짜리 있네. 24짜리는 무게가 얼마야? 5.0. 이건 쓸 필요 없어. 방어력 괜찮네 이거. 5.0, 5.4. 무게 9.7. 이게 체력이 5지네. 체력이 29나대. 플러스 29면 딱. 아마 이게 체력 29라는 게 포인트 29 아니야? 아닐까? 그냥 플러스 29만 많아지는 걸까? 그런 거 같네요. 이거 그냥 팔아버리죠. 무게 때문에 갖고 있긴 있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무게 낮춘 걸 할까 그래서 다른 템을 다 같이 들까 해서 저걸 갖고 있긴 있었는데 없네. 영혼 없네. 지금 레벨업 하는데 되게 조금 남았는데? 한번 레벨업 하는데 뭐야 뭐야 100원도 안 남았는데? 앞에서 한 놈만 잡아야겠다. 어 여기 있네. 얼마야? 어 됐다. 됐어 됐어. 레벨업 된다. 딱 필요할 때 진짜 저기요 불 좀 밀려주세요 딱 이런 느낌이죠.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지만 전 모르는 일이에요. 자 무게 더 올려주고요. 이거 체력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공격력도 올라가고. 유키비님 팔로우 고마워요. 이제 장비 좀 보자. 97.8%.
99.6% 지금 이거보다도 끼려면은 손 아 100% 넘어가네. 허벅지 벅지벅지 허벅지 방어력 10% 허벅지 가고요. 허벅지만 바꿉시다. 안녕 친구들. 와 나 망치 개간지네. 뒤에 망치 메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코스튬이 된다. 야 왜 이렇게 안 죽냐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왜 이렇게 안 죽냐. 여기 있는 애들 왜 이렇게 안 죽어. 가끔 부수다 보면 템 나옵니다. 선약도 나와요. 가드. 오케이. 황천수의 항아리. 내려갑시다. 오우! 오우 씨. 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약간 길이 그거. 어우 야 잠깐만 여기 그 중국 아니야 이거. 중국? 중국 애들 저기 등교 대륙 클라스인데 이거 중국 등교길인데 길이. 어우 야 뭐야 이거 방금 뭐야 놀래라. 17? 이거 놔두고요 일단. 그러고 계세요. 어, 야 언제 왔니? 어 미친.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형 잠깐만. 어 형 잠깐만. 어 내가 매우 놀랬어 나 지금. 그러고 있어 새끼야. 그러고 있어 임마. 어 나 개 놀래라. 형이 새로운 걸 하나 샀는데 한번 시험을 해봐야 돼가지고요.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 머리 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어 이게 총이라는 거거든. 근처에 누가 왔어. 아 미친. 어 큰일 날 뻔했다. 이 새로운 걸 하나 갖고 왔는데 아가야 아 총알이 없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새로운 게 갖고 왔는데 화살이라고 네가 쓰는 건데 대가리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구나. 다음 생에 내가 반납할게. 선약 좋아요. 또 여기서 또 해적들 또 여기서 또 아이템 또 어? 숨겨두고 말이야. 대가리 맞으면 10배 들어간다네 데미지가. 아 잠깐만 여기 밑에는 뭐죠? 길이 두 갈래인가 지금? 여긴 내가 봤을 때 템이야. 아니면 그 우울들? 걔네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뭐지? 들어와 들어와. 아 나 한 명이 아니야. 오케이.
야, 여기 템들 상위 템들 개 많이 나오네. 길이 잠깐만, 길이 어디요? 여긴 또 어디요? 여기서 떨어지면 재밌겠는데? 잘가! 어 뭐야? 어 나 지금 나 갈 뻔 나 지금 나 보내려고 한겨? 그런겨? 칼 들어 새끼야! 칼 들어 새끼야! 어디서 사가지 없는 자식 저거? 충탄 그렇지 충탄 필요해. 땅소환 무적 잠깐만 부적도 좀 진짜 좋은 거 나왔을 텐데. 불은 뭐 지금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지금 뭐 도 불 지속 피해 10% 이상 되면서 무기 숙련도 올라가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우 야 뭐야 제대로 한대 맞았네 이거. 어 잠깐만. 어 내 이렇게 맞으면 안돼. 그렇지 그 걸어 걸어 걸어지 걸어지 걸어 걸어 걸어지 걸어지. 이거 뭐야 뭔데 다리를 놓는 건가? 뭘 작동한 거니? 못 봤어. 뭘 보여줘야지. 뭘 보여줘야 뭘 작동한지 알지. 어? 온천에 들어갔네. 이거 뭐야? 뭐야? 야, 아 체력 회복이다. 오진다 여기. 아 좋은데? 재밌다 게임. 누가 나 봤다. 누가 나 봤어. 아 저기 있네. 한 명 더 있어 지금. 아 너무 못 싸웠어. 어 잠깐만 미치겠다. 오케이 됐어요. 어 나이스 선약 나왔다. 좋아 좋아 좋아. 선약이 나와줘야 마음이 편해요. 얘는 그냥 여기만 지킨 놈이네.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세요. 너 그렇게 어설프게 하면 가는 거야? 어 너 그렇게 어설프게 칼질하면 가. 어. 여기서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시체가 아주 그냥 떠다니네 그냥. 길잡이 뭐죠? 가만 있어봐. 오질 것 같다? 아 뭐야 이게 아니라 길이 어딘지 알려주는 진짜 리얼 그 부적이야 지금? 술법이나 길잡이나 이런 부적을 그 사람들 그 부천에 캔버스에 표시되면 미션은 나갈 때까지 없어지잖아. 아 이거 좋네. 야 이거 진작에 사용했었어야 됐네 이거를. 한번 써요. 이런 뭐야. 아 내가 여기서 왔다 표시하는 거야 지금 설마? 아 그런 거야 지금? 설마? 설마? 그 장소에 배치한다. 미션에 나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아 이 미친. 야 이 미친. 야 떼. 아 난 길잡이라길래. 어우 나 갈 뻔했네. 가다 안 했으면. 왠지 수상하더라고. 여기구만. 좋았어 새로운 거 나왔어. 여기 진짜 낙사하면은 다시 오려면은 정말 암이네.
야 잠깐만 장비도 있으니까 잠깐만. 야 뭐야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마. 멋있는 핀이다. 저거까지 뭐 잡을까? 지금 나 장비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어 뭐야 이거. 아 얘구나. 너 니가 낸 돌이었어? 뭔가 했잖니. 개구리야? 개구리야 뭐야. 아 잠깐만 저 밑에 보스 있네. 저거까지 잡고 한번 집에 들릴까? 와 이걸 또 나를 보내려고 대기하고 있네.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 자 지금 한번 그냥 템 한번 그냥 볼까요? 이거보다는 좋은 게 찾기 힘들고요. 머리 쪽 보겠습니다. 머리 쪽에서 하나 더 좋은 거 나왔네요. 무게! 무게가 더 무겁죠? 미쳤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방어력만 높네. 부가적인 게 없네요. 이걸... 이건 다 팔아야 되는 것들이네 지금 보니까. 무게 더 투자해서 머리 써야지. 손. 아 쓰레기죠. 다리. 아 쓰레기. 어 템 완전 쓰레기인데 나왔어요. 자. 어 뭐야 뭐야. 어? 몸통? 몸통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미친 71짜리 나왔어. 무게 똑같아. 연계 면역이 달라지네. 오 야 왜 이렇게 제한돼 좋은 게 나왔냐? 근데 연계 면역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보스까지는 잡아버리자. 야, 한번 각성을 가면 다 못 죽여도 참 좋은 게 어?